잡는 재미보다 더 좋은 것이 바로 먹는 재미겠죠. 기왕이라 옛날에는 꽁치를 못 사먹어서 열 대질해서 사갖고 꽁치 대신 먹고 그렇게 사먹어. 대나무 꼬챙이에 끼워 장작불에 구워 먹던 피라미구이. 그야말로 추억의 음식입니다. 야, 정말로. 옛날 그 맛이 변질 안 했네. 좋아요. 그 사이 삼꽃 구이는 얼마나 익었을까요? 지나치아요. 맛있는 야, 냄새가 맛있는 막 냄새 나네. 그 나는 게 너무 맛있는 냄새가 많이 나네. 아이고야. 아주 잘 익었어요.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감자와 옥수수. 연잎 향까지 가득 품었습니다. 보자. 우와, 멋지게 익었다. 야, 연잎에 싸가지고 하니까. 그렇지. 아, 고기가 굉장히 유명해. 너무 좋네, 쉽게 갔어. 와, 저 잔대가 한 개 줬다. 야, 고기가 한 만 원. 밑동 잔다. 아유, 이렇게 잘 익을 수가 없네. 아유, 너무 맛있겠다. 딱 내가 나는 집에서 먹던 맛과는 전혀 다른 맛입니다. 옛날에도 이런 거 많이 해먹고 감자 삼겹살 해먹고 이러면 안 했는데 오늘 그치 기분 좋은 날 없어요. 네. 추억 한 자락이 쌓여가는 여름날의 계곡 다 함께 나누니 더 소중합니다. 시원한 여름비가 내리는 빙기실 마을의 오후. 그만 나갔어. 고구마밭에 간다. 빨리 잡아와. 우리를 탈출한 양 한 마리와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. 차 입고 막어. 문을 저는 나쁘세 이쪽으로. 탈출해갖고.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삼시세끼 동물 가족들의 식사를 챙기는 재현 씨. 요새 엄청 먹어요. 먹는 것도. 그래서 힘들어 좀. 그래도 예쁘고 귀여우니까 키우는 거예요. 닮았어요? 베트남에서 온 하나 씨는 마을 토박이 재현 씨와 결혼한 지 올해로 13년째. 아, 어디야? 이거? 이거 어디 나무야? 마을에서 이름난 원앙이랍니다. 우리 하루 종일 노옥 같은데? 응. 밭에 못 가 같은데? 어. 뭐 먹고 싶은 거 없어? 결혼한 전이지. 아, 그래? 어, 젊고 먹고 하나 해야지. 도와준 애들 있는 맛이 처음 본 순간 한눈에 반해 부부의 연을 맺었다는 두 사람.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를 의지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습니다. 원래 나 뭐라 하는데 이 양반이 어디서 먹는 거지? 비 내리는 오후는 부부에게는 한여름의 선물 같은 시간. 이보, 아, 부끄러워하지 마. 자, 초과 있어. 자기 먼저 먹어, 내 먹을게. 내가 벌써 맛있네. 진짜 오랜만 우리 둘이 이렇게 시간 보내는 거. 하는 고맙다 해야 되나? 비 오니까. 하는 덕분에. 모처럼 얼굴 마주하며 여름날의 여유를 즐깁니다.
다음 날 재현 씨 가족이 두 아들을 데리고 산행에 나섰습니다. 운동. 나. 좋지. 오랜만에 나오니까. 네. 진짜 건강한 거야. 폭포가 있는데 우리 마을 사람 외에는 잘 몰라요. 우리 마을 사람들도 한 10%만 갔다 왔을 거야 아마. 마을의 숨은 비경을 찾아가는 길. 세상 쓸쓸하더라 나도. 흥 많은 아들의 소리 한 자락이 펼쳐집니다. 일러니 방아야 영천 강물에 돌고 도는 방아요. 이 방아가 웬 방아냐? 그 보이지? 그게 큰 바 얼굴이야. 후에 눈, 코, 입 맞지 얼굴. 어. 눈이고 이게 입이야. 와 진짜네. 이름이 뭐라고? 큰 바야. 큰 바 얼굴이지. 와. 신기하다. 자, 또 가자. 와 진짜 크네. 거꾸로. 산 넘고 물 건너 깊은 계곡으로 향하는 길. 추워요. 가는 길이 만만치 않네요. 나 나무 꽃게 먹어야 돼. 아, 있어. 잠깐만, 잠깐만. 지금까지의 고생이 단번에 가시는 폭포. 보기만 해도 무더위가 싹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. 너무 좋아요. 힘들었어요. 올 때 힘들었는데 와보니까 좋아요. 와 바람 진짜 세다. 선풍기 집에 선풍기보다 더 강해요. 와 진짜 시원하다. 물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. 여름날의 행복이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. 맛있지? 꿀맛. 꿀맛이야? 내 꿀맛이야? 맛있어. 같이 군대에 여기 와서 그냥 병 먹어. 시원하게. 응? 맛있는 식감 먹고 하니까 이게 행복이고. 하나 보람이지요. 너무 좋아요. 가족 모두 함께하는 여름날의 시간. 여기가 바로 여름 낙원입니다. 이런 찬물에 섞어놓은 거는 잘 컸어요 아주. 아, 이게 성어입니다. 무지개 성어. 성어가 널 잡겠다 야. 이 물은 그 굴에서 나오는 물이에요. 소리 나죠? 바깥 날씨가 더우면 더울수록 여기가 추워져요. 검고양이가 흰고양이로 변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 그런 동굴이에요. 뭐 있어? 움직이니까. 이 사람은 수고 운동을 잘해. 아 원래 그런 거야?